안녕하십니까. 네,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티로폼 우드라 커터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실질 얘가 전원선을 통해 가지고 열을 받게 되면 위쪽에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표시도 되어 있진 않은데 무단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 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이제 온도의 저항 역할을 하고 이 앞부분에 이제 요 앞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열이 쭉 가해져서 앞부분이 아마 열을 많이 받게 되면 뻘겋게 달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뭐 자르거나 그럴 때 비닐 같은 것도 커팅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무나 우드락이나 그런 걸 커팅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실제 안에 부품들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브러쉬 예, 앞에 뭐 붙는 것에 대한 브러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예, 이렇게 렌치로 해가지고 조이거나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칼날이 한 네 종류가 되는데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칼날이 있어서 예, 일단은 쉐입이 좀 예, 이렇게 생긴 좀 날카롭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네, 열을 받게끔 네, 해볼 생각입니다. 실제 아직 전원은 연결하지 않았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날이고요. 네, 중국 제품이고 네, 실제 그 나중에 실험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단백질 부분을 좀 잘라내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날을 준비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부위를 네, 커팅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보니까는 뭐 밧줄이나 뭐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는 거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열을 준 다음에 툭 치면은 그냥 다 잘리더라고요. 예, 열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예,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을 주고 실제 그렇게 어떻게 잘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동하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저항값을 조절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예, 앞부분 버튼을 눌러서 열을 받게 한 다음에 커팅하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전원을 연결하니까 네, 이렇게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네, 열을 받는 것 같아요. 올리게 되면 네, 팬에 대한 RPM은 일정한 것 같고 예, 이 앞부분을 조절하면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조절하면 예, 열을 받아가지고 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예, 앞부분에 열이 예, 받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예, 연기가 나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누르게 되면 예, 앞부분이 예, 지금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뻘겋게 예, 달아올라서 부분을 뭐 이렇게 커팅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짝 보실까요? 이렇게 예, 열이 나면서 이렇게 잘립니다. 이게 뭐 박스 좀 두꺼운 박스였는데 예, 쉽게 자를 것 같고 예, 타는 냄새가 많이 나서 어쨌든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열을 받고요. 아니면 일정하게 온도를 좀 조절을 해서 예,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뭐 작업하는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작업하는 범위가 좀 두껍거나 이렇게 되면 온도를 올려서 예, 누르게 돼서 예, 하실 수도 있고 예, 내리게 되면 금방 열이 받아서 예, 아래쪽으로 내리니까 온도가 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쭉 누르게 되면 예, 뻘겋게 변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 예, 살짝만 건드려도 네, 이렇게 잘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실험할 때 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백질 범위가 이 정도보다는 얇은 거라서 네, 실제 나중에 테스트할 때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준비해서 이런 제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